생존하는 책자는 무엇이 달랐나? 고향을 떠나온 모든 책자는 이주 동기가 순전히 개척생심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무선 종족 갈등 때문에 쫓겨났을 것이고 또 사냥감을 따라서 멀리 가게 되었을 수 있다. 이렇듯이 사실상 도서민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 동기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혹은 여전하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주 집단이 더 많은 칠라운드 대륙 유전자를 가져왔을까? 칠라르 대륙 유전자의 역할은 그들의 엉덩이를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특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존을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터전을 옮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만 3천 년 전에 유럽이 인류의 터전이었다. 북미 대륙의 진출 시기는 훨씬 뒤인 3만 년에서 1만 4천 년쯤 전부로 침략이 된다. 도파민을 자극하면 탐험 행동이 증가한다는 동물의 연구 결과가 있다. 실험 장치에서 도파민 항진제를 투여하면 활동량이 늘고 낯선 환경에서도 덜 움츠러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원시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서 전 대륙으로 흩어진 것도 도파민의 영향이 아닐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사용된 연구 10위권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팀은 D4O 도파민 수용체의 합성을 지시하는 유전자 일명 DRD4에 특히 주목했다. 우리는 앞서 새로운 것을 꺼내는 성격과 이들은 지루한 것 중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닌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음식, 새로운 약, 새로운 잠자리 상대 등 새로운 모든 것이 이들의 표적이 된다. 하마들의 이런 뼛속부터 모험가인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5명 중에서 한 명이 7 대륙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마다도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고고학이 밝히는 인류의 대표적인 이주 경로는 북미, 남미, 동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을 통과하는 길들이다. 이 연구팀은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류의 발원지 근처에서 대대로 살아온 이들의 후손 집단에서 기인 DRD4 대륙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새 정착지를 찾은 이들의 후손 집단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동아시아를 통과한 뒤에 베이링 해협을 거쳐서 북미를 찍고 최종적으로 남미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다. 확인된 모든 경로를 통틀어서 최전거리를 촬영하는 동선이다. 당신은 도파민형 인간인가? 더 많은 사랑과 정도, 권력과 행복 이르기까지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이 흥미로운 도파민의 이야기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스탠퍼드 워싱턴 대학교 대니얼 리버맨은 행동과학부에서 임상과 교수를 행동과학에 관한 50개 이상의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있다. 마약, 알코올, 정책국 이런 데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이클 롬은 물리학자면서 스피치 라이트, 시나리오 작가,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를 선임했고 그래서 의원, 강요, 조지사, 외교권 이렇게 또 후보자들을 위한 글을 쓰기도 했다. 대단하니 감사이걸 누구보다도 먼저 도파민적 사고가 이룬 인류의 진화와 역사를 쓰신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을 썼군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창의력은 도파민 회로와 현재의 지향적인 회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앞서 우리는 상식적인 현실 모형을 해체할 때 창의력이 솟구치는 신뢰를 살펴봤었다. 이런 창의력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요소들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박해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의 대가는 가능성만 가득한 비현실적이고 초상적인 도파민의 미래 세상에 머물며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스스로 포기한다. 이것은 하버드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과학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맹활약했는데 앱에 등록된 회원에게 불시에 질문을 던져서 매일의 일상과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 혹은 느낌으로 실시간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앱은
자, 그 비우정적인 사고라고 불리는 이 잡념이 바로 뇌의 기본적인 설정 상태라고 연구팀은 행복을 주제로 한 분석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잡념에 빠져 있을 때 덜 행복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덜 행복, 딴 생각 중에 뭘 하고 있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식사 중이었던, 근무 중이었던, TV를 보던,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을 때 더 만족하고 즐거워했다. 집중 무엇인. 그런데 만약에 행복 따위 필요 없다는 것이라면 어떨까? 도파민 초세형 인간에게는 오직 성공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일 테니 차라리 잘 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영특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도 현재 지향적인 감각 경험 없이 도파민 회로만 가지고서는 그 무엇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향적인 것과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현실의 여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그가 실제 인생에서 참된 비애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조각상 하나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우리의 시간을 흐려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관한 감각 정보를 취한다. 그리하면 이 정보를 기틀 삼아 도파민 시스템이 최성의 미래 기억을 찾을 수 있다. 온몸으로 흡수되는 감각 정보는 참신 아이들을 돌풍처럼 불러온다. 참신한 아이디어, 예측하지 못한 발견에 흥분하는 강력한 자극제, 사람들 하지 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양치질을 할까? 다른 건 몰라도 구석구석 잘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몰라도 이렇게 아니면 훨씬 나중에 일들 머릿속이 소란을 공사할 거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걱정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다 괜한 걱정이다. 오히려 양치질하면서 치솔질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무언가를 놓치기 훨씬 더 쉽다. 저희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운 무언가를 말이다. 도파민은 보성 예측 오류라면 죽고 못 산다. 그러니까 그에게 우연히 발견하면 뛸 듯이 기뻐한다. 그런 이유로 도파민은 이 쇼에 두 번을 넘어가지 않는다. 도파민은 번쩍 살아났던 행복감의 불씨를 스스로 밟아서 꺼뜨린다. 잔인한 정보를 입었을 때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 도파민을 엄중한 감시로 뚫고 행운이 우리의 삶에 거듭 찾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현실은 보물찾기 쪽지가 잔뜩 숨겨진 공원과 같다. 반면에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에 품은 판타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대개는 비슷한 시나리오의 재탕에 머문다. 어쩌다가 한 번씩 기발한 새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다. 뇌의 정보 처리 효율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현재의 의식을 집중할 때 극대화된다. 그러면 도파민은 새로운 계획을 그거보다 더 빠르게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도파민을 잘 활용하면 이런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있는 힘을 끝내낸다. 그 지난 한 세월을 오로지 이 순간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이다. 도파민 감격에 도달의 경지는 심리학에서 내적인 통제 소재라고 부르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외적인 통제 소재가 큰 사람은 정반대로 매사에 수동적이다. 이런 유형은 형편이 좋을 때는 무둔하고 편안하지만 끈기가 부족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일 잘 안 풀리면 늘 남 탓을 한다. 자기 분야에 이런 자가 되면 내적 통제 소 만족감을 비롯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 강민한 정신력과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을 배워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구역을 일부러 자꾸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의지력도 지갑 속의 돈처럼 쓰면 사라진다. 의지력도 도파민은 욕망과 끈기 모두의 원천이다. 도파민이 욕망 회로를 타고 흐를 때 우리 안에 불붙는 열정을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 또한 도파민이 통제 회로를 타고 흐를 때 자라나는 의지력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준다. 대개는 이 두 기전이 협동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 의지력이 도파민 통제 회로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아니다. 욕망에 맞서야 할 때 통제이라는 계획을 쓰고 전략을 쓰고 여러가지 대안의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한다.
면 할 수 있어. 격리보다도 용돈이 효과. 면 할 수 있어. 격리보다도 용돈.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면 훈련으로 키울 수 없을까? 물론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특수기기가 필요하다. 이 길을 앞두고 일단은 단순하게 실험을 시작했다. 보상. 이어지는 단계에서 연구된 피시험자들이 생체적이 제어에 도움을 받게 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신체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주었다.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보통은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방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바로 휴식이다. 근미령의 땀방울 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장치를 사람 손가락에 끼운다. 땀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느긋하고 편안한 상태라는 뜻이다. 측정치는 스크린에 색조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시험자에게 의욕 수준을 온도계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온도계에는 선이 두 개가 있다. 감정 조절 능력을 좌우하는 도파민 수용체. 감정 조절 능력을 덫에 걸린 짐승이 조망치라고 이빨로 제 다리를 끊는다는 얘기를 들어봤겠지? 그게 바로 짐승다운 짓이지. 사람이란 덫에 걸린 채로 고통을 감내하며 죽은 채 하겠지. 그러다가 덫을 놓은 자가 나타났을 때 반격에서 처치하면 동족 전체를 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탁월한 감정 조절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도파민은 자기의 딱 맞는 수용체의 분자에 결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런 수용체의 밀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오밀조밀한가를 측정하니 측정값에 따라서 감정 분리 정도가 대조하는데, 이때 사용한 감정 분리 검사는 평소 사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하는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지, 같은 성격 특성을 묻고 점수를 매기는 검사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수용체의 분포가 조밀할수록 감정 분리도가 높았던 것이다. 유사한 연구에 의하면 감정 분리 점수가 가장 높은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냉정하고 비사교적이며 남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감정 분리 점수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오지랖이 넓고 이용당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양극단의 인형은 인간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 중간 의리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말하자면 우리들 대부분은 적당히 개인적이면서 적당히 사교적이다. 대부분이 그렇다. 무관의 행위를 직접 죽이는 쪽을 택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할 사람은 또한 별로 없다.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성적인 인격과 감정적인 인격, 어느 것을 택할지는 머리에서 도파민 통제 회로의 활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도파민 통제 회로와 현재 지향적인 회로는 상반된 작용을 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타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내 생존권도 지킬 수가 있다. 어느 생물에게든 균형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항상 반대의 기능을 가진 회로를 시작되는 곳에서 무언가는 끝난다. 무언가는 시작, 무언가는 끝난다. 무언가 유전자의 힘으로 더 멀리 떠나온 물이 현생인들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이래 10만 년을 걸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대기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 실제로 인간이 거의 멸종을 뻔한 적이 있다는 유전적인 증거도 있다. 인간 개념의 독특하게도 개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을 유인원인 침팬지나 고릴라와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높은 유전적인 유사성은 모든 현생 인류가 소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을 공통의 조상으로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아주 먼 옛날 인간 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인간 종의 개체수는 심각한 멸종 위기 수준인 2만 명 미만까지 곤두박질을 쳤다고 한다. 인생 인류가
이 이야기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도파민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현재의 지향적인 화학 물질이고, 배가 고장났을 때 뇌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로 공포라는 현재의 지향적인 감정이 항의에서를 집어삼킨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현재의 지향적인 화학 물질들의 쓰나미의 도파민 통제 회로는 항해선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육지를 빠른다. 도파민은 그런 뒤에야 현재 지향적인 화학 물질들의 무대를 양보한다. 그렇게 항해선은 무너지며 우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일단 구조 무서워도 치고 선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도치 매달려서 어떻게든 배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려고 난간 힘을 쓰던 중에 브렌트 타륜을 발로 조정하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 마침 우리는 배를 육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물러나고 다시 이색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해변에 배를 정박시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두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이것은 이제 일단 항해사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살아돌아오게 한 공을 아드레날린에 돌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폭풍 속에서 그를 지탱한 것은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도파민이었다. 도파민? 18세기 시인 새뮤얼 존슨은 인간 행동의 이런 특징을 감수하고 보름 뒤에 자신의 무기 교수대에 매달릴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은 나날 동안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더 글레이 호조 겔버리 병원의 응급 의학과 의사인 데이비드 칼디콧 박사는 같은 말을 보다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응급의학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지판은 반대와 대립이 일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름에 대한 서로 이해가 없으면 더욱 치열한 피투성이 난장판이 된다. 사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국민에게 최선인 해결책의 표를 던진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정치 게임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진보주의의 진심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 보수주의는 진심으로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글쎄, 무엇이 인류를 진화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나? 위를 위해 사는 도파민형 인간, 도파민 회로의 활동에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이 있다. 연구의 이런 성격은 어느 정도 유전자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한다. 욕망 회로, 뇌는 다양한 고급 기능을 관장하는 최고의 중추기관이다. 신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행동으로 표출될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회로들의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까닭에 도파민형 성격의 유형은 방금 설명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한다. 도파민형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생각해야 한다. 선은 혁명하는 게 작은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 나간지. 이런 속에서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거 도파민 이민자 보호 미국 보수주의의 설립원이 보수 성향을 기구한 것에서 한쪽에서 이민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질 때 몇몇 보수 인사는 고음 인형과 축구공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을 대동하고 멕시코 접경지대를 방문한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물을 대접하는 교회단체의 봉사활동에 손을 보태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것이 정치적인 쇼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모든 보수 성향 국민들의 심리에 내재한 핵심 가치관과 찰떡같이 맞아떨어진다.
현상 유지를 지향하면서도 또 가해 혐오감에 또 약자를 돕는 기현상이다. 보증된 DC에서 해마다 비밀투표를 실시해 각 전공 분야에서 올해의 의사를 뽑아 상을 주는 행사가 있다. 투표 결과는 지역에서 특집으로 발표되고 북적거리는데 올해의 의사로 뽑히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다. 동료들의 전화를 뒷벌칠 것이고 이렇게 초반의 열기가 식으면 전에 없던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내년에도 뽑힐 수 있을까? 이렇게 챔피언이 반칙을 하는 이유는 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그만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참여할 것임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도파민 욕망의 흐르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챔피언이 반칙하는 거.